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제37기 예수제자 훈련학교 현장 실습 일정으로 현재 네팔에 계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현장 실습 일정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에스더 3장을 기억해보면 참 암담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간악한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유대민족이 모두 멸망하게 될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을 우리는 어제 에스더 3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을 알게 된 모르드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과 같은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에스더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개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아멘. 모르드개는 하만의 계략을 알고 대성통곡했습니다. 그 통곡이 어찌나 크고 위중했던지 이 모르드개 처신을 안타까워한 왕후 에스더는요, 그의 통곡을 멈추게 하고 그가 입고 있던 굵은 배옷을 벗기고자 하였으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이 4절에 나타나 있죠. 4절 말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개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개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그런데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르드개의 행보를 보면 지금 그가 이렇게 대성통곡하고 있는 것은 이 유다가 멸망당하게 생긴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다 죽었구나, 다 없어지겠구나, 이제 이러한 슬픔 때문에 애통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모르드개의 통곡은 유다가 멸망당하게 된 것이라고 때문에 그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13절과 1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으신 것처럼 모르드개가 무엇이라고 선언했습니까?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니와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모르드개의 이야기는 에스더를 협박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진짜 모르드개의 진심이었어요.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전한 말을 곱씹어 보면 혹시 에스더가 왕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모르드개에게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르드개 대성통곡은요, 유대민족이 멸망당하게 된 슬픔에 의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 이토록 아무 대책 없이 이리 치였다가 저리 치였다가 이 약속받은 민족이, 택함받은 민족이 이토록 치욕스럽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 수치심, 바로 그 수치심과 안타까움에 의한 통곡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어 먼 이방인의 땅에 끌려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천한 신분으로 이방인의 땅에 머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횡포는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설교하시면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에스더 본문의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역사 중 크세르크세스 왕과 동일한 인물로 여겨집니다. 그는 127도를 다스리는 거대한 제국의 절대 군주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의 평가는 오늘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다르게 지배를 받고 있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그렇게 낭만적이지가 않아요. 세계사의 역사에서 왕들의 입장으로 보면, 야, 그 세르크세스, 그 절대군주, 그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 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지배를 받고 있던 그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이 학자들은요, 그가 180일에 걸쳐서 베푼 잔치를 해석할 때 그리스 침공을 앞두고 자기들의 세력을 과시하는 자축의 의미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제국이다 라는 걸 과시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이 127도의 모든 점령지들, 그들과 군사적인 관계를 확실히 하면서 군사 전략을 세우고 군사들을 징벌하기 위해 모으는 기관으로 삼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광활한 제국에서 127도에 달하는 이 지역의 관리들이요, 군사적인 전략을 나누고 또 군사력을 상납하기 위해서 나왔다면 그들이 그 멀리서부터 찾아오는 시간,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하면서 전략을 함께 나누었던 그 시간, 그리고 그 나누었던 전략 그 가운데 약속한 것을, 그 군사력을 상납하는 것을 이행하는 시간, 그 모든 것을 다 따져봤을 때 이 명목상의 잔치, 이 잔치는 180일이라는 6개월이라는 어마어마한 긴 시간 동안 베풀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 정벌이라고 하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야욕 때문에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놓여있는 그 광활한 127도 지역의 수많은 남자들,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버지가 강제로 징발되어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세계사에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토록 수많은 아들들이 그 전쟁 가운데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전쟁이 마치고 돌아왔어요. 여러분 앞에서 설교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 왕후가 폐위가 되고 그 후에 갔다 와서 이제 에스더를 뽑게 되죠. 왕후를 뽑게 되죠. 그 시간 사이에 시간이 있었고 그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자, 그 사이에 전쟁이 있었으면, 그토록 참혹한 결과가 있었으면 그러면 좀 조신하고 근신할 만한도 한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했어요? 오자마자 뭘 했습니까? 왕후를 선발했어요. 근데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왕후를 선발한다고 하니까 각 지역에 있는 미녀들, 아리따운 처녀들이 내가 왕후가 되어야지 라고 자진해서 찾아왔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큰 오해입니다. 물론 그런 야망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마 드라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전에 왜 오랜 사극을 보시면 그때 어때요? 어떤 지역의 딸들이, 아버지는 이 딸이 이제 왕후의 자리에, 간택받는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어. 근데 딸들은 어떻게 해요? 나가기 싫어해요. 거기 나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 인생 엄청 꼬이는 거거든. 왕후가 된다 한들 그 삶이 행복한 삶일 것이며, 혹시 왕후가 되지 않으면 그 삶을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돼요? 왕의 자리에까지 나아갔던, 왕후가 되게 나갔던 사람인데 그 누가 혼인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막, 아버지 저는 가기 싫어요, 전 나가기 싫어요, 막 이랬던 이야기들을 볼 수 있잖아요. 물론 우리나라의 그 상황과 똑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와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역사가인 요세푸스 같은 경우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나아가는데, 선발하는 자리에 추천하고 싶어 하지 않아 했다, 내보내고 싶어 하지 않아 했다라고 그렇게 요세푸스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워낙에 출중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사람들이 모두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왕후를 뽑는 자리에 우리 지역에서 에스더 같은 여인이 나가지 않으면 어떡해?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에스더를 그 자리에 내보냈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아들들이, 수많은 아들들이 전쟁 가운데 끌려갔어요. 그들 가운데는 분명 유대인들도 많이 섞여 있었겠죠. 전쟁이 끝나고 돌아와서는 수많은 딸들이 또 그 절대 권력 가운데 끌려갔어요. 그 가운데 유대인이었던 에스더가 섞여 있었죠. 여러분, 이 일을 너의 일이라고 그렇게 무덤덤하게 보지 마시고 이게 바로 우리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이 과연 이들에게 낭만적으로 그렇게 다가올 만한 상황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리 치이고 저이 치이고 그토록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중에 이제는 아들들만 끌려가는 게 아니라 딸들만 사로잡혀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유대민족 전체가 말살당하게 된 이 위기 앞에 놓였으니 이 모르드개가 얼마나 이게 애가 타고 속이 타겠습니까? 이야, 이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르드개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신다,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모르드개의 믿음이 지금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에스더서를 처음 접했던 1차 독자들은 대부분 다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포로 생활에서 귀환해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의 삶이 행복했을까요? 아주 달콤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가 지옥 같은 순간들이었어요. 약속하신 땅이라고 해서 돌아왔는데 이 땅에서의 삶은 어쩜 이래도 고달프고 어려운지, 그토록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지, 그런 그들에게 이 에스더서에서 보여준 모르드개의 믿음은 실로 위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맞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아주 수치스럽게 말도 안 되게 이리 치고 저리 치며 지금까지 살아와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그런데 모르드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버텼구나, 살아냈구나, 나아갔구나라는 모델을, 모범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모르드개에게는요, 이 모든 것이 과정이었어요. 우리는 흔히 우리의 삶 가운데 눈앞에 펼쳐진 아주 암담한 현실을 마주하면 그걸 결과처럼 생각합니다. 이걸 결과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비통하고 눈물 나고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야,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버텨야 한단 말인가? 라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삶의 순간들은 과정이다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아주 잘 나가는 사람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잘 나갈지라도 이 과정을, 이것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내가 잘 감당해내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이 과정의 끝에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비통하고 어렵고 앞이 막막할지라도 그 누구도 우리는 좌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정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들이 지나고 선한 결과를 우리에게 안겨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교만할 수 없고 그 어떤 사람도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 삶을 무엇으로 해석하시겠습니까? 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혹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모르드개처럼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통하여 내일, 내일 모레 다가올 다음 시대 가운데 분명 약속하신 것을 이룰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막 발걸음이 가볍고 막 날아갈 것 같고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즐거우십니까? 그러나 경계하십시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걸려 넘어지면, 교만해지면 그 순간 그것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되어 다가올 내일의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모르드개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줬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겸손함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 삶의 결론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것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과정이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주어진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내가 이루어 갈 것이다 라는 믿음이 오늘 새벽을 깨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담임 목사님의 일정과 현장 실습 일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